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칼리눅스 최신 버전,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최신 버전, 2020년도 네 번째 버전을 직접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VMware 워크스테이션, 가상 환경에 저희가 설치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전까지는 VMware 이미지를 그냥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VMware 워크스테이션에 이제 불러오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IS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그래서 kali.org 사이트 다운로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것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칼리눅스 64비트 인스톨러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토런트 파일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직접 링크로 IS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다운로드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아침 한 7시 뭐그 정도 시간대가 좀 빠르더라고요. 오전 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저녁 시간이나 좀 그런 때 다운로드 받으면 또 속도가 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가 좀 빠를 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전까지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이 VMware 아니면 버추얼박스 이미지를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을 불러오시는 방법들이 편하긴 편해요. 그런데 이렇게 불러오시면은 뭐가 문제냐면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인스톨러가 됐고 여기에서 이제 할당된 그 디스크 용량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디스크 용량이나 그런 것들이 좀 과도하게 용량을 차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이제 저도 교육을 할때 문제가 뭐냐면은 하드디스크 용량이 뭐한 500기가 정도밖에 없거나 아니면 250기가 뭐 노트북 같은 거 여러분들 설치하시면은 SSD가 요즘은 뭐 500기가 1테라 이렇게 되지만은 이전에 구입하신 분들은 SSD 뭐 250기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상 환경을 이제 뭐 모이킹이던 어떤 거를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가상 환경들 이미지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한데 이제 한 두세 개 정도만 운영을 하면은 하드디스크가 꽉 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치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좀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용량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설치하는 과정에서 몇개 이제 환경에 따라서 이제 제대로 설치가 좀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도 이전 버전 같은 경우는 좀 설치가 좀 많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VMware, 그때는 이제 VMware 설치된 것으로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서 불러오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이 IS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량이 생각보다 큽니다. 용량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는 약한 50기가 정도는 그래도 좀 보유를, 30기가에서 50기가 정도는 좀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약한 4.2기가 정도, 4.3기가에서 4.2기가 그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특정 디렉토리에 옮겨 두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VMware라고 하는 이 폴더 그 디렉토리에다가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미지들은 다 이쪽으로 정리를 해요. 강의마다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VMware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를 설치를 할 거고 여러분들 플레이어를 라이센스 없이 개인 사용자들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Mware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요런 페이지가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다운로드 현재는 16버전입니다. 현재 최신 버전이에요. 요것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 과정은 생략을 하고요. 설치가 다 완료가 되면은 VMware 플레이어라는 것이 하나 여러분들 설치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설치가 완료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실행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전에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사용했던 것이고요. 여러분들하고는 같이 설치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글씨가 좀 작지만은 여러분들 뭐 교육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걸로 그냥 이 해상도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새로 여러분들이 가상 환경 저장할 공간을 설치할 공간을 하나 마련을 해야 합니다. 방을 하나 마련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파일에서 New Virtual Machine이라고 여러분들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미지 파일은 아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았던 ISO 파일 이것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미리 이렇게 불러오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십니다. 다른 뭐 우분투나 그런 것도 설치한 경험이 있으시면요, 똑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넥스트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리눅스죠. 예, 리눅스고요. 요거는 이제 데비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데비안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데비안 현재 최신 버전인데 잘 모르겠으면은 데비안 그 64비트 뭐 이런 것들 설치하시면 되고요. 저는 데비안 버전 최신으로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예,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그 가상 환경이 나중에 설치되면서 저장할 공간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저는 동일한 공간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설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경로를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칼리 리눅스죠. 그래서 칼리 리눅스 2020년도 네 번째 버전이라고 경로를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도 이렇게 경로를 맞추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D드라이브의 VM이요, 그다음 칼리눅스라고 하는 폴더에 저희가 이렇게 가상 환경 이미지 이름을 만들겠다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VM웨어 같은 경우, 이 가상 환경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이렇게 다른 폴더 쪽에다가 관리하시는 것이 좀 편합니다. 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외장하드, 최대한 외장하드하고 이제 뭐 C드라이브를 쓰는 것이 있으면은 하드디스크를 좀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을 저는 이제 추천을 하고요. 자, 그래서 넥스트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20기가로 그냥 그대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스플릿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20기가 단위로 이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차면은 또 다시 20기가 기준으로 하나가 생성이 되면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피니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설치하기 전에 이제 뭐 혹시나 설정할 거 있는가 한번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램이 2기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스트, 윈도우즈 호스트가 만약 뭐한 4기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상 환경 쓰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요거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최대한 윈도우즈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호스트라면 바로 요거죠. 요 호스트 OS가 저걸로 여러분들 가상 환경 사용하기 위해서는 8기가 정도. 그 다음에 더 공부를 뭐 이렇게 가상 환경들을 더 구성을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6기가 정도는 좀 확보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에디트 버추얼 머신 세팅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네트워크나 그런 것들이 잘 추가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은, 네트워크는 NAT로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NAT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호스트하고도 연결이 될수 있는 그런 NAT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내부 IP 대역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기가. 그 다음에 프로세스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높이거나 할수 있으면은 충분히 높이세요. 예,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프로세스가 그냥 1 사용한 거, 2 사용한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개, 예, 프로세스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고요. 메모리도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더 높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OK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C드라이브 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C드라이브에는 이렇게 IS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파워가 시작할 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플레이를 진행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 과정이 바로 UI가 뜰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래픽적으로 저희가 인스톨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우스를,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들어갔을 때 밖으로 안 나옵니다. 그럴 때는 컨트롤 알트, VM의 워크스테이션은 컨트롤 알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밖으로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픽 인스톨 해서 엔터 입력하시고요. 그럼 편집 없이 쭉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뒤에만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은 좀 편집을 할 거고요. 그냥 진행하는 과정들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버전을 선택을 해야 하는 건데, 사실 한국어 버전으로 바로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국어 버전이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거 한국어 버전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폴더나 그런 것들이 다 한국어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지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습이나 그런 거 따라올 때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에는 한국어로 여러분들이 설치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습할 때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는 나중에 하시다 보면은 아실 겁니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Continue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으로 위치 정보 그냥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하시면 됩니다. 설치 과정은요, 너무 쉬워요. 그냥 넥스트 넥스트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분투 지금 최신 버전 설치하시면요, 걔는 더 쉽습니다. 우분투는요, 그냥 한번 넥스트 하시고 미리 또 아이디어 패스워드도 입력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끝납니다. 넥스트 한 번만 누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데뷔한 환경의 운영체제이고요. 요것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제 설치가 정상적으로 다 되기를 이제 바래야겠죠. 이게 몇 번씩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설치가 다 끝난 다음에 그냥 까만 화면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칼리로 그런 네트워크 설정 뭐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냥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계속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루트 계정이 아닌 일반적인 사용자 계정을 저희가 누를 건데요. 저는 이제 칼리로 그냥 입력을 해가지고 만들 겁니다. 칼리로 만들 거고요. 계속 눌러주시고요. 계정의 사용자 이름도 그냥 계속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리칼리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칼리칼리라고 동일하게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사용자 암호 설정. 그래서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찾기가 나오고요. 이제 설치할 경로, 파티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스크 파티션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자동으로 하면 전체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전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된 그런 LVM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자동으로 여러분들 디스크 전체 모르시면은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렉토리 우리가 파티션이야 분리를 할 것이냐, 모두 한 파티션에서 설치를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리눅스 책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런 파티션 분리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모든 파티션 처음에 사용하면요, 그냥 이렇게 사용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VMware 설치됐던 것을 여러분 다운로드 해가지고 사용하셨다면은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이 미리 다 되어 있어요. 그 대신 단점은 용량이 좀더 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파티션 나누기를 마치고 바뀐 사항을 디스크에다가 할 것이냐, 쓰기라고 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뀐 점을 디스크에 쓰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이제는 에로 하셔야겠죠. 에로 하셔야만이 요거 바뀐 것을 다 수동으로 이제 설치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좀 시간이 걸려요. 네, 여기가 좀 시간이 걸리고요. 요것은 제가 알맞게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환경이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신다면은 요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다른 거 사용하고 싶다, 내가 그놈이나 KDE를 형태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주 사용하고 있는 좋은 툴 10가지에 대해서도 이제 컬렉션이 되어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지정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나오게 하고 싶다 아이콘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때문에 기본적인 걸로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다 설치하고 난 뒤에 이 칼리 리눅스만의 그런 UI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10가지 도구들이 왼쪽 편에 해서 이렇게 나열이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모음이 되겠죠. 자, 그래서 또 설치가 되죠.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까지 설치가 다 완료되면은요,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부트로더를 설치하겠다고, 예, 여러분들이 얘라고 선택하시고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장치, 새로 부트로더 같은 경우에는, 예, 그냥 계속해서, 그냥 했구나.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SDA 쪽에다가 설치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가 다 완료가 되고요. 이제 마지막 세팅, 저희가 툴즈 뭐 데스크탑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 설치를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다면요, 이제 부팅만이 남아 있겠죠. 자, 설치가 다 완료가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재부팅을 합니다. 자, 재부팅을 했을 때 이런 UI가 나오면은 이제 정상인 거고요. 이제 엔터를 쳐서 이제 처음 부팅이 잘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 과정에서 일부 버전에서 좀 오류가 발생해 가지고요, 부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리하고 관리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됩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전체 화면으로 전환을 하면은, 예, 전체 화면으로도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깨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글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한번 좀 세팅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설치가 되시면은 이제 1차 저희가 설치는 다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ls-al 하시면은 지금 한글 문제만 있을 뿐 여러분들이 설치가 다 완료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된그 화면에 저희가 용량을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용량이 2020년도 요 버전이죠. 그래서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속성에서 용량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 약한 11기가 정도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만약 여러분들이 VM웨어 이미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하셨다면은, 바로 요거죠. 요거 설치하셨다면은, 요거보다 훨씬 더 많은 용량을 차지하는 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면요,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한글 설치하는 거, 저 발생하는 것은 뒤쪽에서 또 다루도록 할게요.